찬스를 만들어 나가려고 계속 시도를 할 거예요. 네. 올 시즌의 이 모습들, 창원시청 축구단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뺏기게 되면 이게 바로 실점 위기로 가거든요. 자, 박상철 버텨냈습니다. 네! 세팅! 골! 청주FC가 결국 다섯 번째 경기만에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네. 한승욱 선수가 지금 이 말하기가 무섭게 창원 빌드업 실수가 한 차례 나왔거든요. 네. 네, 공을 바로 탈취를 한 뒤에 전방으로 빠르게 질주를 해서 골문 구석으로 네, 잘 차 넣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아쉬운 모습들이 이어졌었던 청주FC, 본인의 홈구장에서 다섯 번째 경기만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네, 지금 백패스의 강도가 약간 애매했어요. 네. 네, 한승욱 같은 선수는 저런 거 읽고 달고 질주를 하게 되면은 사실 수비수들이 따라붙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자, 이상현 선수가 끝까지 쫓아가 봤지만 뿌리치고 슈팅을 가져갔던 한승욱, 올 시즌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한승욱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청주의 팀 내 최다 득점가 네. 예, 수비형 미드필더거든요. 그렇죠. 네, 저 선수가 이 빌드업 과정에서 항상 네, 또 패스미스가 나왔는데 자, 이번에도 네. 띄웠습니다. 슈팅! 골! 한승욱이 전반전 16분 만에 두 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2대0. 네, 오늘 한승욱 선수 네, 실수를 놓치지 않는 그런 공격수, 네, 그런 날카로운 모습을 두 차례나 또 보여줍니다. 자,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투샷 투키를 보여주고 있는 한승욱 선수입니다. 네, 이번에도 패스미스거든요. 네. 자, 김정훈 선수의 로빙 패스였는데요. 네, 지금 한승환의 그 선수에게 이 패스로 한번 주는 그런 거를 바로 읽어버렸어요. 그렇죠. 네, 읽고 저렇게 바로 또 정확한 패스를 찔러주다 보니까 한승욱 선수가 수비 방해도 없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골문 구석으로 시흥과 계속 치열한 그런 승점 동률의 싸움을 이어가게 되거든요. 네. 전방 길게 보내줍니다. 공간으로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김정훈. 두 명이 붙었어요. 뛰었습니다. 강영주 올려줍니다. 낮게 네. 잡아놨습니다. 등지면서 뒤쪽으로 네. 슈팅! 골! 오늘 한승욱은 날이 되고 있습니다. 세 골을 기록합니다. 한승욱 선수 해트트릭입니다. 네, 전반 20분도 안 됐습니다. 네. 네, 전반 20분이 되기 전에 지금 세 골을 넣었습니다. 저 선수 오늘 굉장히 발끝 날카로운 네,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전반전 20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세 골을 몰아붙이고 있는 한승욱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 공간 패스도 정말 좋았거든요. 여기서 네, 저런 센스 있는 네, 저런 로빙 패스가 나왔고 자, 여기서 문경민 선수가 굉장히 잘 지켰어요. 네, 지금 한승욱 선수뿐만 아니라 뒤쪽 페널티 박스 안에 지금 두 명의 공격수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창원은 그 두 선수 다 놓쳤어요, 지금. 네. 이 굉장히 수비 쪽에 있었... 오른쪽으로 오윤석 돌아섰습니다. 뚫어냈어요. 네. 그대로 붙여줍니다. 그 정도 원터치! 네. 박스 안쪽! 슛! 골! 전반 막판! 태연찬이 만회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스코어 3대1입니다. 에이스가 또 해줍니다. 네, 창원은 에이스가 지금 만회골을 넣어줬습니다. 지금 한 차례 굉장히 빠른 속공을 통해서 네, 지금 보시면은 세트피스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이 상황에서 굉장히 잘 돌았어요. 여기서 올려준 크로스가 네, 루안에게 전달이 됐고 이 원터치 패스로 바로 태연찬이 골키퍼와 1대1로 맞서는 그런 좋은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또 이걸 놓치지 않는 태연찬 선수의 슈팅 굉장히 좋았습니다. 청주FC로서는 이 석점차 리드를 지키고 싶었을 텐데 창원시청 축구단의 태연찬 선수가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청주가 지금 전반전만큼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진 않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창원의 그런 패스풀 네, 지금은 박스 안쪽입니다. 네, 잡아라슛 골! 또 한 번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이재권. 네, 이재권 선수의 집중력이 돋보이는 그런 득점이었습니다. 네, 문전으로 어떻게 보면 루즈볼이 흘러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권 선수가 놓치지 않고 또 넘어지면서 네, 득점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서 이제 진세민 선수의 크로스였거든요. 자, 뒤쪽으로 흘러가던 선수에게 정확하게 연결됐습니다. 네, 지금 이 여러 선수들이 조금 엉키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재권 선수가 이를 놓치지 않고 또 뭐 왼발 인사이드로 또 골망을 흔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재권 선수가 이렇게 시도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원터치로 내줬고요. 연결이 됐습니다. 오성진 바로 내줬어요. 크로스까지 박스 반대편에서 정상규입니다. 스코어 1-0. 자신들의 홈에서 좋은 분위기 다시 한번 이어나가는 시흥시민. 정상규 시즌 3호 골을 터뜨립니다. 방금은 시흥시민 축구단의 공격 전개 너무나 깔끔했죠. 김진현이 박스 근처에서 크로스 낮게 올려준 것 그대로 뒤로 올리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정상규, 뭐 침착하게 오른발 마무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득점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오성진이 센스있게 밀어줬고요. 김진현 오른발 돌면서 크로스, 뒤에 있었던 정상규 이창훈의 흘려주는 움직임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정상규 이런 찬스는 놓치지 않습니다. 13 우측 터치라인 부근으로 그리고 끊어냈죠. 바로 시흥의 공격입니다. 이창훈 공 잡았고요. 뛰어 들어가는 오성진. 오성진입니다. 스코어 1-0. 너무나 이른 시간 벌써 두 골째 정립하는 시흥시민. 오성진 이번 시즌 마수거리 득점을 터뜨립니다. 시흥시민 축구단 득점력. 그리고 이게 스파이더맨 세레모니인가요? 오성진의 침투하는 움직임 너무나 깔끔했고요. 그 오성진을 바라봤던 이창훈의 침투 패스도 너무나 날카로웠습니다. 이창훈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오성진이 박스 안쪽으로 들어간 것까지 기다렸고, 오성진이 깔끔하게 오른발 원터치로 마무리, 이선일 골키퍼 다리 사이로 들어가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시즌 마수거리 득점 오성진. 좋습니다. 민운기 낮은 크로스 연결됐고요. 이것도 연결이 됐고요. 넘어졌고요. 주심 찍었습니다. 페널티킥 선언한 조예찬. 두 명의 1-1 싸움. 휘슬은 불렸습니다. 조예찬! 페널티킥 성공 조예찬입니다. 스코어 1-1.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 자신이 마무리해냈습니다. 김덕수 골키퍼가 방향을 굉장히 잘 읽었었고 사전에 움직이면서 조예찬 선수의 페널티킥 슈팅을 거의 막아내는 듯한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조예찬의 페널티킥은 막아내기에는 너무나 구석적으로 잘 향했습니다. 네, 이 장면이죠. 마치 김덕수 골키퍼 손에 스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있고요. 반대 전환 시도해봤지만 압박 통했습니다. 정상규 왼쪽으로 밀어줬고요. 이승현 컵백 시도 낮게 이어받았습니다. 정상규 다시 한번 크로스 뒤로 빠졌고요. 스코어 3-1. 다시 한번 점수차를 벌립니다. 심심한 축구단 네, 지금은 다시 한번 마치 선제골과도 비슷한 득점 장면이 나왔습니다. 강신양의 세 번째 득점이네요. 다시 한번 보시죠. 압박으로 끊어낸 공 정상규가 이승현에게. 다시 한번 정상규 크로스 시도 뒤로 흘렀고 침투하던 강신양이 그대로 오른발 마무리했습니다. 강신양도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에서 리그 마수거리 득점을 터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또다시 울산시민축구단 추격골을 만들어낼 기회를 얻었습니다. 갑니다. 들어갑니다. 페널티킥 깔끔한 마무리 구종욱. 시즌 4호 골을 터뜨립니다. 스코어 3-2. 오늘 울산시민축구단 두 번의 페널티킥 기회 모두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또다시 추격의 불씨를 살려봅니다. 살짝 멈춘 오른발로 김덕수 골키퍼를 정확하게 속였던 구종욱의 깔끔한 페널티킥. 팀의 두 번째 득점을 안겨주면서 스코어는 3-2. 펠레의 스코어가 됐습니다. 노상민입니다. 우측으로 김은옥 돌파 시도 센터 쪽으로 찢어보는데요. 그리고 놀려줬습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절호의 동점골 구종욱이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3-3. 오늘 경기 멀티골 팀의 추격골과
동점골까지 오늘의 히어로 구종욱입니다. 김은옥이 공을 잡고 중앙 쪽으로 잘 치고 들어왔어요. 살짝 찍어 차준 듯한 크로스 구종욱 머리에 제대로 얹히면서 싱싱민 축구단 골문 구석을 제대로 노렸습니다. 스코어는 3-3. 4분이 주어집니다. 울산의 공격 공간이 매우 많습니다. 구종욱이에요. 박스 안쪽까지 그리고 왼발 마무리. 구종욱 해트트릭. 이곳에 히어로입니다. 스코어 3-4. 믿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시흥극장. 주인공은 울산입니다. 득점 장면 구종욱이 하프라인 부근에서부터 스스로 치고 나왔고요. 왼발 깔끔한 마무리 살짝 굴절되면서 자신이 헤더골을 넣었던 그 구석으로 다시 한번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축구입니다. 반면에 FC 목포의 정현우 감독 사실 2020년에 부임한 이후로 계속해서 성적이 좋았는데 자 지금은 태클이 성공을 했지만 다시 한번 양주 이어졌습니다. 박스 안에서 골!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빨리 들어가면 양주 입장에서 최고의 시나리오거든요. 선제골을 기록하는 선수는 이종욱이었습니다. 네, 이종욱 선수가 인천에서 온 임대 선수고 빠른 선수인데 이렇게 득점까지 해주면은 박성배 감독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가 없죠. 좋을. 네. 사실 양주 시민이 임창석 선수를 제외하고는 두 골 이상 넣은 선수가 없는데 이종욱 좋았는데. 선수가 이렇게 된다면 시즌 두 골이죠. 성공을 네. 했지만 다시 한번 들어갔고 패스 잘 넣어줬고 네. 역시 유현석 선수가 양주에서 좀 우측면에 있지만 중앙으로 들어와서 빌드업 해주고 이렇게 키패스 잘 넣어주거든요. 네. 이종욱 잘도 마무리하면서 양주가 빠르게 앞서갑니다. 띄워줬던 유현승 그리고 지체 없이 킬러 본능을 보여줬던 이종욱까지 양 김준섭 헤러 네 떨어졌습니다. 곧바로 왼발 자 걸렸고 흘렀습니다. 들어갑니다. 야. FC 목포 동점골 그 주인공은 이종열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목포가 빠르게 만들었으니까 양주는 이제 깨졌어요. 1대0 0대를 깨졌기 때문에 네. 정말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날지 이제 예측 불허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양팀 모두 득점 가뭄으로 인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네. 전반전에 두 골이 나왔고요. 자 여기서의 왼발 슛이 굴절됐단 말이죠. 뒤로 흐르면 패스가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침착하게 놓치지 않았던 이종열. 아 이렇게 되면은 양주가 한 오래 기간 이어오던 1대 0 흐름을 깨집니다. 네. 1대1로 스코어가 바뀌었고 계속. 네. 자 그리고 곧바로 왼쪽을 봤는데 수비수가 앞서 있었습니다. 네 오늘 컨디션 좋죠. 자 그리고 앞쪽에서 내줬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들어갑니다. 네 역시 양주 시민 대단합니다. 네, 임차석 선수인데 야 이렇게 전반에만 두 골 넣는 경우는 뭐 흔치 않거든 양주가. 네. 네. 임창석이 이제 앞서가는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아, 이번에도 유현석 선수인데. 네. 잘 흘렀어요. 결국은 전반 초반에 잘해줬던 우측면과 좌측면의 합작품이군요. 네. 이렇게 밀리는 흐름에서 정말 귀중한 골이고 지금 전반이 거의 끝났습니다. 네. 좀 기분 좋게 라커룸 들어갈 수 있겠어요. 시종일관 밀리는 흐름을 보여줬던 양주 시민이었는데요. 이 실점을 허용하고 나서 하지만 오히려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뭐 양주는 수비를 잘하고 있는데 자 우측 태클 살아있습니다. 크로스 막혔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골인가요? 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골이 선언됐습니다. 네. 네. 지금은 득점을 하고도 하재현 선수죠. 네, 기뻐할 새도 없이 정말 네. 지쳐 힘들어서 세레모니도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오프사이드인가 싶었는데 지쳐서 그랬습니다. 아 그리고 FC 목포의 극적인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아 이렇게 흐르는 볼을 차가지고 들어갔는데 네. 아 양주가 지금 몇 부 잘 막다가 그러니까요. 야 이렇게 돼 경기 이렇게 돼버리네요. 안상민 내줍니다. 아크 정면 살짝 내줬어요. 돌아섭니다. 계속 갑니다. 신재욱 띄웠어요. 반대편 갑니다. 헤더! 골! 선제 득점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0. 네, 지금 왼쪽 측면에서 완벽한 타이밍의 크로스가 올라왔고 역시나 천지현 선수가 번뜩이는 움직임으로 아, 키가 크지 않지만 헤더를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천지현 선수가 경기를 펼쳤고 오늘 경기 역시 그 좋은 흐름을 이어갑니다. 네, 임대를 떠나와서 자신의 축구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지현 선수 지금 아,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도 좋았고 마지막까지 박스 안쪽에서 수비수를 따돌리면서 끝내 공에 가장 먼저 머리를 갖다 대는 모습 아,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재욱 선수는 올 시즌 두 번째 도움 그리고 천지현 선수는 시즌 2호 골을 완성시킵니다. 네, 천지현 선수가 지금 손가락으로 세 개를 펴보였는데 FA컵을 포함 여의치 않습니다. 네, 각도를 잘 좁혔습니다. 최정훈이 오른쪽으로 한창구 갑니다. 내줍니다. 뒤쪽에서 슈팅! 오호! 골! 동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 당진시민축구단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문기현 선수가 주발인 오른발이 아닌 왼발로 기습적인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이 그대로 박태원 골키퍼의 손을 스쳐서 골망을 흔들면서 당진시민축구단이 균형을 맞춥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득점입니다. 주인공은 문기한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구단 SNS에서 이 한창구 선수를 공격지역 최다 전진패스의 주인공으로 꼽아주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창구 선수의 발끝에서 어시스트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한상민 감독의 과 이인수 이인수와 이관표의 맞대결입니다. 양 선수 모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보고 있는 저희도 굉장히 떨리는데요. 휘슬은 울렸습니다. 이관표 갑니다. 이관표 슛! 다시 한번 리드를 가져갑니다. 네, 이관표 선수가 역시 대전의 기둥이었습니다. 대전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 중 한 명이죠. 이관표의 왼발이 페널티 스팟에서 결정을 지으면서 대전한국철도가 당진을 상대로 2대1로 후반 추가 시간에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는 박예찬 선수가 이 기회를 가져왔고 이관표가 마무리, 결국에는 두 선수가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관표 선수의 마무리도 마지막에 강심장으로 가운데로 정면으로 찼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명의 선수가 서로 포옹을 했습니다. 좋았는데. 자, 다시 한번 역습 찬스를 가져갈 수 있는 대전입니다. 이관표가 한 번에 길게 뽑아줍니다. 자, 오프사이드 아닙니다. 공격 숫자 두 명이에요. 수비 숫자 한 명 제쳐냈습니다. 슈팅! 마지막! 골! 결국에는 반점을 찍습니다. 스코어 3대1. 이 선수 역시 교체돼 들어간 박찬빈이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 마침표를 느낌표로 바꿔 찍고 있는 박찬빈. 자, 양팀 모두 김승희 감독과 한상민 감독 교체 카드가 계속해서 적중을 했고 마지막에 웃는 팀은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경기가 펼쳐졌고요. 마지막 장면에서 대전한국철도가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으면서 정말 경기를 완전히 끝내는 득점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패스가 상당히 좋았고 본인이 직접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따라 들어와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만 박찬빈 선수가 자신감 있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박찬빈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1.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3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갑니다. 네, 확실히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위닝 멘탈리티가 돌아왔다라는 느낌을 주는 오늘 경기였습니다. 포항 등 굉장히 또 잔뼈가 굵은 선수고요. 네. 빠져나왔습니다. 김재민의 돌파 빠릅니다. 김재민 본인이 직접 갑니다. 네. 박스 안쪽 뒤쪽에서 슈팅! 골! 원더골을 터뜨립니다. 화성FC. 와, 지금 흘러나온 딱 그 공간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 왼발 슈팅으로 꽂아 넣고 있는
네, 화성FC입니다. 그렇습니다. 답답함에 혀를 뚫었던 김민식의 엄청난 중거리 득점. 스코어 1-0입니다. 와, 정말 벼락같은 중거리 슈팅이고요. 김민식 선수가 종종 이렇게 외곽에서 중거리 슈팅을 자주 시도하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흘러나온 공 정말 마음 놓고 때렸는데 아, 그 구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빨랫줄을 낮게 걸어놓은 것처럼 네.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와, 정말 이 골은 이번 라운드 그리고 이번 시즌 통틀어서 베스트 골 후보에 들을 것 같고요. 네. 화성FC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오늘도 역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혁 오른쪽 길게 뽑아줍니다. 김성환 살짝 내줬어요. 띄워 보냅니다. 슈팅! 골! 정호영의 원더골이 터집니다. 스코어 1-1. 와, 지금 이 골은 정호영 선수 본인에게도 정말 특별한 골이고요. 네. 위기에 빠진 파주 구해내는 골이기도 합니다. 원정에서는 지지 않는다 파주심의 축구단 정호영 선수가 동점을 기록합니다. 와, 정말 느슨해진 경기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정호영 선수의 바이시클킥이고요. 자, 이 공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이 골은 또 앞선 장면에서 이 김민식 선수의 선제골에 이어서 오늘 경기 벌써 두 번째로 이번 시즌 베스트 골 후보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주의 골이 올해의 골이 될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앞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공은 뒤쪽으로 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임팩트를 정확하게 가져가기가 휘슬은 불렸고요. 진영준 왼발로 때려봤습니다. 들어갑니다. 시즌 8호 골 진영준 1-0 리드를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0. 앞서다소 먼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 그대로 강림 골문 오른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리그 득점왕 경쟁 공동 선두의 이름을 올리는 신영준 오랜만에 리그에서 득점을 신고합니다. 신영준이 왼발로 정교하게 찼고요. 황은주 골키퍼 손에 살짝 스치긴 했습니다만 약간 크로스바를 맞고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영준 선수는 강릉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시온이 차승현에게 센터 툭 찔러줬고요. 백승호 그대로 왼발! 백승호입니다. 백승호 부산에서 동점골을 신고합니다. 스코어 1-1. 수중전 이래서 모르는 겁니다. 경기 종료 정규시간 기준으로 8분을 앞두고 백승우가 벼락같은 중거리 슈팅으로 팀에게 동점을 선물합니다. 백승우 선수가 전반전도 후반전에도 여러 차례 위협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었고 결국에는 이렇게 시즌 5호 골을 신고합니다. 잘 밀어줬고요. 좋은 터치 이후에 등지고 바로 왼발 슈팅. 원체 임팩트가 강하게 들어갔었던 중거리였기 때문에 박청효 골키퍼는 이 슈팅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머리에 맞았고 박스 안 가슴으로 접어놓습니다. 자, 하지만 천안의 수비가 많은데요. 넘어졌고 페널티킥. 장백규 선수의 집요함이 결국은 2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가슴으로 떨고 놓고 끝까지 3명 사이에서 버텼는데 네, 여기서의 충돌. 휘슬은 울렸습니다. 김영준 오른발 들어갑니다. 한 차례 타이밍을 뺏으면서 침착하게 김영준이 밀어넣습니다. 한번 공격을 시도해봤고 김영준의 페널티킥 득점이었습니다.